이국재의 정보 톡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에 전자레인지도 정말 자주 많이 다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데울 때도 쓰지만 행주를 살균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어지간한 음식은 거의 다 전자레인지를 거치는 편이라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음식물이 튀어서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인데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찜찜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레인지 청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꽤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일단 전자레인지를 세척하기 전에 그 안에 찌들어 말라붙어 있는 찌꺼기나 자국들을 불려줘야 합니다. 무작정 닦아내봐야 소용이 없겠죠. 찌든 때를 불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구비되어 있는 재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물을 한 사발 받아 넣은 후 3분간 돌려주세요. 물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얼룩들을 불려내서 닦아내기 쉽도록 해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내벽을 닦아낼 때 대부분 물에 약간의 주방세제를 섞어서 행주로 닦아내주죠. 그런데 세제를 쓰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면, 이럴 때 응용방법으로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불려주면 세제를 쓰지 않고도 깨끗하게 전자레인지를 세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말라붙어 있다면 칫솔을 사용해서 살살 닦아주게 되면 지워집니다. 두 번째,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식초 반 컵과 물 두 컵을 섞은 후에 4분간 돌려주세요. 이때 물은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것이 수증기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식초 물 수증기는 살균과 소독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별도의 화학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끔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식초가 기름때와 단백질 성분, 묵은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식초물 수증기가 맺혀있는 상태에서 행주로 닦아내주면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한 뒤에 3-4시간 정도는 계속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베이킹소다가 빠질 리 없죠. 전자레인지 청소에도 당연히 사용됩니다. 물 반 컵과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섞은 물을 5분간 돌려주세요. 베이킹소다 자체가 천연 세제이므로 베이킹소다 수증기는 세제를 뿌려놓은 것과 맞먹습니다. 이때도 물의 온도는 따뜻해야 수증기가 잘 맺혀서 청소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 레몬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몬즙은 식초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레몬즙을 짜내는 것이 어렵다면 레몬 껍질을 물에 담근 후에 돌려주면 됩니다. 식초처럼 단백질이나 기름때를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전자레인지 청소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드네요. 레몬 한 개 가격도 싼 편은 아니니까요. 뭐 그래도 효과는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원두 커피를 내려 마시는 집에서는 많이 남아도는 커피 찌꺼기. 하지만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커피 전문점이 참 많죠. 무료로 가져가라고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 알뜰하게 챙겨와서 청소에 이용하면 쏠쏠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부슬부슬하게 말려줘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베란다나 볕이 잘 드는 곳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말려주면 되니까 크게 손이 가는 건 아니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간 돌려주면 물기는 쉽게 제거됩니다. 왜 말린 커피 가루를 써야 하느냐? 기름때 제거에 효능이 꽤 좋기 때문인데요.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 제거에도 아주 좋거든요. 키친타올로 기름을 걷어내고 커피가루를 뿌려준 뒤에 다시 닦아내면 깨끗하게 설거지가 됩니다. 맹물로 전자레인지 속에 수증기를 맺히게 해서 오염물질을 불려준 뒤에 커피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내주면 됩니다. 행주와 칫솔로 닦아내면 끝이에요. 여섯 번째, 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 귤을 드셨나요? 귤 껍질로 전자레인지를 청소합시다. 이번에는 물 없이 귤 껍질만 2분을 돌려주세요. 귤 껍질에서 수증기가 나오거든요. 이 껍질 수증기가 때를 지워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와 레몬의 효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쌀뜨물도 전자레인지 청소에 유용합니다. 쌀뜨물은 주방용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쌀뜨물을 행주에 묻혀서 전자레인지 내부를 닦아주면 끝입니다.
이 외에도 전자레인지 틈에 낀 오염물질은 이쑤시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평소에 전자레인지에서 냄새가 난다면 물에 충분히 적신 녹차 티백을 1분간 돌려주세요. 녹차 티백이 전자레인지의 잡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구비되어 있는 재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물을 한 사발 받아 넣은 후 3분간 돌려주세요. 물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얼룩들을 불려내서 닦아내기 쉽도록 해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내벽을 닦아낼 때 대부분 물에 약간의 주방세제를 섞어서 행주로 닦아내주죠. 그런데 세제를 쓰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면 이럴 때 응용 방법으로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불려주면 세제를 쓰지 않고도 깨끗하게 전자레인지를 세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말라붙어 있다면 칫솔을 사용해서 살살 닦아주게 되면 지워집니다. 두 번째,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식초 반 컵과 물 두 컵을 섞은 후에 4분간 돌려주세요. 이때 물은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것이 수증기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식초 물 수증기는 살균과 소독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별도의 화학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끔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청소가 가능해집니다. 식초가 기름때와 단백질 성분, 묵은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식초물 수증기가 맺혀있는 상태에서 행주로 닦아내주면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한 뒤에 3-4시간 정도는 계속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베이킹소다가 빠질 리 없죠. 전자레인지 청소에도 당연히 사용됩니다. 물 반 컵과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섞은 물을 5분간 돌려주세요. 베이킹소다 이국재의 정보톡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에 전자레인지도 정말 자주 많이 다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음식을 데울 때도 쓰지만 행주를 살균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어지간한 음식은 거의 다 전자레인지를 거치는 편이라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음식물이 튀어서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인데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찜찜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레인지 청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꽤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일단 전자레인지를 세척하기 전에 그 안에 찌들어 말라붙어 있는 찌꺼기나 자국들을 불려줘야 합니다. 무작정 닦아내봐야 소용이 없겠죠. 찌든 때를 불습니다. 알뜰하게 챙겨와서 청소에 이용하면 쏠쏠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부슬부슬하게 말려줘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베란다나 볕이 잘 드는 곳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말려주면 되니까 크게 손이 가는 건 아니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간 돌려주면 물기는 쉽게 제거됩니다. 왜 말린 커피 가루를 써야 하느냐? 기름때 제거에 효능이 꽤 좋기 때문인데요.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 제거에도 아주 좋거든요. 키친타올로 기름을 걷어내고 커피 가루를 뿌려준 뒤에 다시 닦아내면 깨끗하게 설거지가 됩니다. 맹물로 전자레인지 속에 수증기를 맺히게 해서 오염물질 불려준 뒤에 커피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내주면 됩니다. 행주와 칫솔로 닦아내면 끝이에요. 여섯 번째, 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다 자체가 천연세제이므로 베이킹소다 수증기는 세제를 뿌려놓은 것과 맞먹습니다. 이때도 물의 온도는 따뜻해야 수증기가 잘 맺혀서 청소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 레몬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몬즙은 식초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레몬즙을 짜내는 것이 어렵다면 레몬 껍질을 물에 담근 후에 돌려주면 됩니다. 식초처럼 단백질이나 기름때를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전자레인지 청소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좀 아깝다는 생각은 드네요. 레몬 한 개 가격도 싼 편은 아니니까요. 뭐 그래도 효과는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원두커피를 내려 마시는 집에서는 많이 남아도는 커피 찌꺼기. 하지만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커피 전문점이 참 많죠. 무료로 가져가라고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